IM의 정은혜입니다. 사람이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또는 어떤 위기에 돌발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힘을 발휘하곤 하죠. 근데 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책임감을 느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노트 IM은 인터뷰, 액티브, 머니 이 세 글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당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 성공노트 IM 시작합니다. 자, 성공노트 IM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성공 멘토 10분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뭐 행복지기, 성공지기로 맹활약을 해주실 분들이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사람이 강해질 때라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강해지는 순간도 따로 있죠. 있죠, 예. 있죠. 자, 저는 선착순이라는 말이 붙을 때. 여기도 쌍둥이 엄마고 저도 쌍둥이 엄마지만 네. 결혼하기 전에 가벼운 가방도 들고 싶지 않잖아. 남편한테 맡기는데 쌍둥이 12kg 하나 이거 들고 애들 짐 짊어지고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예, 역시 엄마는 강하다 이런 생각 저희가 네. 하게 되는데 엄마도 여자인 거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해지는 순간. 약해질 때 있죠. 세 가지. 돈. 나이. 그렇지. 남자. 부모 앞에서 약해져요. 김미정 씨도 남자 앞에서 약해지는.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고요. 그런 얘기 하니까. 진짜 편집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주름이라던가 그리고 또 사람들 비교됐을 때 젊은 애들이 딱 옆에 있으면 내가 괜히 기가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 저기. 젊은 애들 저기. 20대. 오늘 이분들의 또 솔직한 이야기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강해질 때, 여자들이 약해질 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남성들 또 CEO들은 좀 생각이 다르실까 어떠실까요? 저는 자식한테 약합니다. 맞다. 그 다른 때는 호랭이 같은데 그 정말 그 자식이 이래 두고 보니까 모지기겠어요. 약합니다. 요즘도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그 제가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 나가면 굉장히 그 강한 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그 경쟁심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들과 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또 성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공노트 IM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당당한 삶을 위하여 첫 번째 스토리 열어보겠습니다. 당당한 삶을 위한 첫걸음. 아무래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당당하게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대10 맞짱 토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맞짱 토론을 위한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의 로망이고요. 저는 사내 연애는 아니지만 이제 CC 캠퍼스 커플이어서 학교에서 연애를 했는데 뭐 그때도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설렘과 비밀스러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땐 좋았죠. 하실 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내 연애 비슷한 걸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딱 몰래가지고 지하 주차장 잠깐 얼굴 보고 헤어지고 예.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짜릿짜릿하셨죠? 너무 로맨틱할 것 같아요. 스릴 있다. 내가 그거 너무 원했던 건데 왜 지금은 별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김민정 씨는 지금 얘기 안 하셨는데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한 번쯤 해보고 싶다? 그럼요. 왜냐? 상사 뒤에서 뒷담화도. 뒷담화. 뒷담화. 네. 남 얘기하는 거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소금 멘토분들 얼굴이. 안색이. 이분들 너그럽게 생각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저 행복지기 같은 분들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아마 회사 망할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의 생각과 사실 경영자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신 10분의 성공 멘트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성공 멘토 여러분들의 사내 연애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 연애, 직장 생활의 독이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독이다. 세 분. 독이다 하시는 분이. 저희가 경영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무려 45%가 직장 생활에 독이 된다.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연애를 하면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나이 50, 60 먹으신 분들도 보면 불꽃이 튀기면 확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사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잖아요. 잘 돼서 좋게 되고 잘 돼서 일 열심히 하고 시너지 효과 내고 잘 안 그렇게 돼요. 저는 어쨌든 반대입니다. 젊은 사람 직장 생활의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정도로. 그게 본인한테도 발전이 아니고요. 전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회사에도 발전이 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제 여자 한국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외국인 선생님이 두 여자를 이제 만나는 거였었어요. 보기도 너무 안 좋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 선생님들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절제될 수 있도록 해라. 절제된 행동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번을. 근데 한 분 얘기 더 들어볼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랑에 빠지면 이 판단력이 치매 초기 증세 정도로 혼돈된답니다. 저는 사내 결혼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유는 휴가 때도 같이 휴가 가고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또 병원에 가버리고 아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회사에.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게 네. 정말 프로정신을 발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아, 또 모르게 하는 연애가 네. 또 그 맛이 있잖아요. 네. 맛이 예. 그 맛이 또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 우리가 직장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월요병 있잖아요. 그 월요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상사 낙이 없고 그러니까 예. 상사도 만나기 싫고 일도 스트레스이고 패턴적인 반복되는 그런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이 야 되는데. 연애하면 진짜 월요일날 달려나가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일요일이 빨리 지나가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은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월요병도 없어질 것 같고 근절될 것 같아요. 네. 예, 강병식. 저도 이제 사내 연애를 찬성합니다. 사내 연애를 저희 직원들도 한 네 커플을 하고 있는데 더 조심하고. 그래서 사실 떨어져 있으면 더 나가서 전화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더 조심하면서 더 이제 더 이제 일에 열중하는 것 같고요. 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쁜 직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대부분의 사내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부정적인 쪽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사실 찬성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저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나 감정에까지 제가 그걸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면서 그걸 개인의 감정을 회사가 개입을 한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과 답변부터 아주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자,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 이 어떻게 이런 사내 연애 적발시. 두 명 중 한 명은 퇴사해야 한다. 사실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두 명 중 한 명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성공 멘토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해야 한다면 O 아니면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X, X. 야, 저 두 분이 안 바뀌셔. 경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결과는 32%가 둘 중 한 명은 퇴사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대표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퇴사해야 한다고요? 네, 안 돼. 예,
일을 하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한데 같은 팀이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되면은 뭐 남자 직원을 혼을 냈다고 했을 때 여자 직원이 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같이 뒷담을 하게 되면 불편한 상황을 서로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엔 부서를 좀 배치를 달리해서 얼굴을 덜 마주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가 작아서 한 공장에 같이 일하는 그런 제가 어려움이. 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직원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다 보이는 우기와는 다르게 진짜, 진짜. 뭔가 있어. 네. 오늘 뭔가 고백하세요. 저희 같은 호텔업은요 선남 선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니폼을 딱 차려입고 남녀가 그렇게 다 멋있어 보인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사내 연애가 너무 많아 사실은. 그래 일에 지장이. 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연애를 하면 무조건 한 명은 퇴사다. 아예요? 아예 정해져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변했어요. 연애까지는 봐주고 결혼하면 한 명을 퇴사시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어?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죄예요? 아니 사람이 죄가 아니잖아요. 사내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되나요? 뭐? 네? 저는 지금 사내 연애를 하고 있어서요. 어머! 아, 이상해, 아까부터. 아니야, 너무 우리 회사에서 네. 가장 이쁜 여성분과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혼자 하신 거지? 아, 저는 유부남입니다. 아, 뭐야?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네. 늦게 집에 가도 아내가 네. 제 스케줄을 다 아니까 이해해주고. 좋아요? 네, 이해해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밤에 싸웠는데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면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린 특별하게 화해를 하려고 마음먹고 안 해도 저절로 돼, 회사 가면. 그래갖고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 분위기를? 직원들은요, 벌써 출근하는 걸음걸이만 보면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네, 오늘은 좋아서 나왔는지 어젯밤이 좋았는지 나쁜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공 멘토 여러분, CEO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었지만 과연 직장인의 생각과는 꽤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줄지 1대 10 맞짱 토론 인터뷰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짱녀 등장합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단정한. 네. 인기 많아.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김사라라고 합니다. 사내 연애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사내 연애를 금지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한을 풀고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 보다. 앞서 그 성공 멘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혹시 그 사장님하고 좀 비슷한 분 여기 계세요?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맞짱녀의 발언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김사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온 이유는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사내연애 금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제시를 해갖고 정말 억울한 마음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 사장님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사내연애 하나 금지하겠다고 지금 저희 회사 메신저까지 막아놓으셨어요. 저도 사내연애 경험이 있는데요. 그 들키기 전에는 그 스릴감이 진짜 엄청 났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어쩌다가 걸리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시련이 막 시작이 됐죠. 저희 둘만 조금만 붙어있기라도 하면은 야야 그만해 좀 떨어져 보기 싫어 라고 막 얘기하면서 완전 눈에 가시처럼 행동을 하시고 완전 본인들 얘기하는 대화가 다 저희 얘기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그때 야근을 한 일주일인가 했는데 업무 중에 그 너무 힘든 나머지 코피를 싹 쏟았어요. 근데 웬걸 힘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야 어제 뭐 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또 뭐야 어제랑 그러고 보니까 옷이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옆에서 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렇게 눈치를 주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연애라는 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지극히 사생활인 거잖아요 진짜. 이 입을 안 끝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직장인들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게
직장 동료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남녀가 좁은 공간이 있다 보면 스파크 팍팍 튀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일주일 7일 동안 그렇게 놔뒀는데 사랑이 안 파지는 게 오히려 더 감당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업무에 방해된다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연애 솔직히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눈앞에 남자친구 보이죠? 여자친구 보이니까 내가 이 남자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애사심 팍팍 생겨갖고 약은 뭐 쉽게 그냥 불사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내연애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저는 꼭 폐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사내연애를 반대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저랑 맞짱 한번 뜨시죠. 네.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시죠. 얘기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열 분의 멘토분과 함께 제대로 맞짱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실까요? 요즘은 너무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너무 많아요. 빨리 만났다 금방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남들이 볼 때 아, 쟤네들이 인스턴트 사랑을 하고 있나 정말 진지한 사랑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나 한번 궁금한 게 있고요. 네.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의 그런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스턴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별로 서로가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요즘에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에 한 달만 만나도 오래 간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한 달을 만나도 그때는 사랑했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인스턴트 사랑에다가 헤어지면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간두든지 두 사람 다 간두잖아요. 근데 사장님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어요? 저요? 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줄 알고 연애를 하냐고. 그냥 그러니까, 20대 때 막이 만나야 돼요. 우리 지금 김사라 씨는 먼저 사귀던 분과 지금 사귀고 계신가요? 만약에 금지를 안 했다면 계속 예쁘게 만나지 않았을까요? 어디 보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서로가 싫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 생활을. 저희가 싸우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더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해요. 눈치 보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일이고 일은 일이고 개인 감정은 개인 감정이니까 철저히 조절하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어찌 보면 연애라는 건 진짜 지극히 개인 감정이잖아요. 애정 행각이 좀 심하지 않았나 아니면 두 사람이 너무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 경영인이 눈치를 주거나 그 애정 행각이요. 그 메신저로 그냥 하트 붙이고 이런 것도 좀 애정 행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심한 애정 행각? 제 생각에는 서로 그냥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서로 뭐 이모티콘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심한 애정 행각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일 업무로도 제 남자친구를 회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붙어만 있다 싶으면 일 얘기라고 물어보지도 그렇지. 않고 그냥 너네 또 붙어있냐? 너 빨리 떨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CEO분들이 보시기에는 사내연애라면 회사 생활의 전부가 연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원 입장에서는 회사 생활의 일부가 연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전부로 치부를 하시니까 억울한 거죠. 사내 연애를 통해서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분이라면 사외 연애를 해도 또 연애 문제로 회사에 가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듯이 또 사랑에 있어서도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또 일에도 책임이 필요하듯이 역시 사랑도 배워가면서 책임을 또 배워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김사라 씨는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고 어떠셨어요? 대표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내연애에 물론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내연애에 대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직장 안에 마음에 두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리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사라 씨였습니다. 네.
하이엠 오늘 첫 번째 코너 1대10 맞짱 토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맞짱녀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성공 멘토들과 토론을 원하시는 특별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또 참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루트 IM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스토리 열어갑니다. 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액티브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분이 특별히 이 워킹맘을 대표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액티브한 경험을 하신 건가요? 네. 이번엔 진짜 액티브였던 게 맨날 이렇게 여자들끼리 하다가 남자분이 끼어있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잘생기시고 네. 정말요? 예. 느끼셨어요, 또. 자, 그러면 행복지기들의 액티브한 행복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선으로 가네요. 함께 보시죠. 너무 시원해. 와. 야, 아니 이 소나무는 지금 벚꽃이 지는 광경이 보이는 게 여기는 완전 어울리네. 여기는 어디냐? 강원도 정선으로. 여기 왜 온 거야 도대체? 여기 왜 왔냐면 우리가 이곳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러 왔어요. 공사를. 네, 우리끼리 밑에 끝도 없이 해주죠. 공사할게요. 이곳은 없는 건데. 불러보시지요.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 원장입니다. 치과, 치과. 왜 여기를?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 정선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알겠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장님이시죠? 아닌데요. 그러면? 반장인데. 반장님이세요? 네. 이장님보다 반장님이 높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동정하게서. 동정? 여기는 오지고 뭐 치과를 맞아. 가자면 한 40분. 40분? 예. 차 타고? 40km? 예. 한 40km, 예. 40분 가야 돼요. 40km? 어머, 거리도 거리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해 주세요. 너무 늦었어, 지금. 네. 원장님만 믿습니다. 안 그래요? 네, 우리도 한국에 날씨도 이렇고 길도 미끄럽고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뭐 제가 반정에 책임을 지고 반장의 힘을 한번 오 나왔어! 반장의 힘! 반장의 힘! 아니 저거 되니까 반장이 힘 한번 외치고 가네. 반장의 힘! 뭔지 봐도! 우리도 자석 평가하셔서 하나도 안 먹었구만. 하나도 안 먹었어. 내가 가면 안 되지. 오셔야 될 어르신들을 성함을 일단 적으시고요. 오늘은 혈압 체크를 먼저 한번 해드릴 거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그거를 좀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 지병이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그거를 다 잘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휴관으로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런데 막 사부 뭐 대백 막 그런데 가요 멀리 가요. 그 일을 같이 하는데 오시면 또 하면 좋지요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아래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저씨는 이빨 이렇게 닦으라 하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으라 하면 또 이래 닦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그게 뭐냐면 175에 104. 벌써 몇 년생? 몇 년생이냐고? 네, 네. 아이고, 몇 년생인지 뭐 내가 아나 뭐. 우리 어르신들은 몇 년생이신지 다 잊고 사셔 이제. 손 잡아도 이게 손잡아도 굉장히 긴장하시는데요? 아니 안 릴렉스 릴렉스 조금만 해줄게요. 많이 아프세요? 무서워서 그러시죠? 뭐 조금만 빨아먹으시네. 이빨이가 다 모시게 됐는데도 네. 뭘 음식을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그 애기도 아니고 주사를 겁이 나가지고 이가 없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틀니를 오래 쓰시고 그러다 보면 좀 뻐근해지세요, 이들이.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힘 좀 받으라고 조금만 치료해 드릴게요. 네. 일단 아래 틀니 한번 빼보십시오. 한 손으로 빼실 수 있으세요? 네. 틀니 좀 받아드릴게요. 네. 받아드리고. 하셨는데 네. 잇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래요. 우에는 왜 우에는 뺄 필요 없지. 풀리가 안 맞으신데 이 할머니는 약간 네, 여기가 하고 여기가 제일 아프신 거죠? 아이고 안 아파 여기가 풀리를 여기하고 여기 어때요? 모르지만 금방. 아, 우리 친정엄마도 틀린데 저희 친정엄마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거는 틀니를 좀 수리하는 거라든지 틀니를 좀 보강해 드리는 거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료라든지 그런 기구를 제가 많이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할머 여기 어머니 하시고 바로 가실게요. 어디 아예 보세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야. 네. 저놈에서 병원에서 딱지 네. 말해요. 이 버린다고. 병원에서 딱지 말래요? 야. 이 버린다고. 이 버린다고요? 아까 김치 드시고 뭐 나물 드신 거 닦여 있어 아직도. 아예 보시고요. 아. 이거 심심할 때 혀로 빼가지고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왜 끼고 가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칫솔, 치약, 선물로. 꼭 가서 양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구조는 딱. 뭐 제가 뭐 제대로 하는 거 없는데도 이뻐해 주시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던 게 내가 이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해드렸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뛰어가서 막 병원을 가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할 테니까 네. 모두가 네. 도와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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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올라. 나 갈게요. 물을 떼고 국수를 삶아야 하니까 이 몸매들을 입고. 본태들이 입고 가셔서 어머 색깔 달라 이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많이 삶아보질 않았죠?
살았잖아. 그치, 우리가 그치. 아파트에서 그지? 아니 근데 그 약 하나 붙여 그만 뭐 그걸 뭐. 그러니까 나는 확 안 먹는데 지가 확 들어가고 저기 우리 줄 알았어 내가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게, 우리가 먹자. 이게 아니, 뭐야 이게? 이게 먹자. 수제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두 분. 어머니 손목이 아파. 보이는 가탕분이 좀 틀려. 이거 봐요. 약간 열무 비슷하게. 굉장히 담백해. 이거 뭐냐고 언니 무슨 먹기 왜 밥을 시골에 밥다들 맛있게 내가 할게. 자기가 딴 거야. 근데 근데 육수가 남달라요 어머니. 오늘 우리가 해먹는 식이 그대로거든? 네. 그대로 된장 풀어가고 우리는 국수 매워먹고 된장 맞춰 얘들아 언니가 있다. 아, 예. 아니 언니 언니가 있다. 김치 아니 얘네 친구 아니 너무 먹으면 작아 무사냐고. 아니 아니 이건 충분해. 면이 충분하고요. 저기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 우리. 맞아요. 제가 뭘 드리러 갔다가 얻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 같더라고요. 나눔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행복이 아닐까? 네, 와 여성들의 행복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오늘은 봉사에 나서셨네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가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이라면 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그 실천과 마음 사이인 것 같아요. 마음은 늘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시간이 쫓겨 살다 보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계기도 참 만들어지기가 어렵기도 네, 하고 정말 좋은 기회 다녀왔어요. 이분들과 함께한 아주 인상 좋은 분이 계셨어요. 한상훈 원장님 모시고 좀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의료봉사라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일인데 이분들이 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일을 하면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어느 분이 좀 제일 도움이 되셨어요? 예, 고진이 원장님이에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요 네. 그냥 뭐 둘이 공실 대충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네. 저희 김민정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네. 아니 김민정 씨가 그렇게 군소리 없이 일을 잘 도와주실 분은 아닌데 좀 약간 맞아요. 투덜이 아 그러신가요? 네. 아 저 투덜거리면서 귀여운 투덜이고 잘 도와줘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사실 처음에는 뭐 큰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셔서 그냥 네. 뭐 옆에서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셔서 굉장히 그 어르신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셔오시고 모셔다 드리고 또 하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가장 그 힘들어 하시는 것이 얘기를 많이 들어줄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을 본다고 그 동네에 젊은 분이 다 외주로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만나시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젊은 기운을 얻는 것만으로 너무 좋으신가 보다. 막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주변에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가 어딜 가서 뭘 봉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요. 맞아요. 네.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회복지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가시면은 네. 뭐 주변에 저희 집 근처에 혹은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꼭 정선이 아니더라도 네. 갈 수 있는 곳에 양로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항상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때는 또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열심히 버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에 또 재능과 함께 시간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대신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덕분에 또 우리 봉사활동으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멋지게 하신 우리 행복지기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대신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상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공지기 재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성공루트 IM의 백미와 같은 시간 마지막 스토리 M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M을 또 맡아주실 성공지기 재민 씨.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성공한 스토리 M의 주인공은요. 성공 지수를 100%가 아닌 200%까지 올려주실 분이랍니다. 이분은요. 사진 작가로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능성 침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CEO 문금영. 진먼지 진드기가 살지 못하는 깨끗한 침구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소비자는 완벽해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족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모든 생산 과정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은 필수. 우리나라의 침구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열심히 뛰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 바로 사진이다. 일과 사진, 둘 다 즐기며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CEO 문금영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 만나본다. 오늘 성공적인 삶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문금영 대표이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종사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30여 년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본인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깔고 덮고 벼고 이런 침구류에는 약 200만 마리의 그 진먼지 진드기가 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200만 마리의 진드기와 같이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살지 못하는 이러한 기능성 침구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침구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나 깨나 침구, 24시간 침구 이 말이 맞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짜고짜 진드기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저를 보고 진드기 박사라고. 그 연구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토피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그냥 부스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 크고 나니까 이게 아토피다 이런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의 주범이 바로 진먼지 진드기다.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진드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예, 진드기는 어지간해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침구로 진드기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서식처가 그 요와 이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불 속에서 알을 놓고 또 밤에는 기어 나오는 이러한 그 살아있는 추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기능성 원단으로서 침구류를 만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약품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네. 조밀조밀하게 집조된 원단으로서 침구를 만듭니다. 네. 우리가 반년 이상 쓰는 침구류에는요 진먼지 진드기가 약 200만 마리에서 300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침구 청소를 꼭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나 큰일 났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진짜? 말인데 예전에는 어떡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마당에 나가서 이불 털고 이런 걸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니까 참 대책 없이 저희가 생활하고 있다 싶습니다. 아니면 진드기가 지금 징그럽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먼지 진드기가 환경이 좋아야 서식을 하는데 우리는 뜨끈뜨끈하니까 다 도망을 가죠. 그래도
아, 그 뭔가 하면은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짝을 맺으면은 뭔가 매출이 더 크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성공 스토리 점점 더 귀 기울여지는데요, 재민 씨? 네. 그래서 제가 성공 지수를 200%까지 올려줄 대표님만의 성공 스토리를 좀 준비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워낙에 또 평소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라서 완벽함을 추구하신다고 해요.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까지 많은 위기가 또 있었는데요. 그 위기를 어떤 철칙으로 극복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을 지켜주는 기능성 친구를 만들고 있는 CEO 문구명의 성공 스토리.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자체 생산하는 데 있다. 거기에 오랜 연구로 터득한 신기술까지 더해 새로운 친구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꼼꼼함도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바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뭐 경영이나 R&D 개발에 직접 참여하시고요. 내수, 수출 시장 바이오들 직접 다 상담하시거든요. 특히나 저희 젊은 직원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선두 지휘하는 그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최첨단 기술도 완벽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사. 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백 개의 바늘이 움직이며 만드는 과정 후에는 사람의 손으로 검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처럼 오늘도 그는 매의 눈으로 모든 과정과 제품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국내 시장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을 준비하는 CEO 문금영. 30년 동안 오로지 한 길만을 고집해온 집념과 열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그의 삶을 기대해보다. 아, 이렇게 소탈하신 모습이신데도 원단을 만지는 그 손 길이나 눈매가 정말 매서우세요. 소비자의 생각은 뭐냐면 같은 가격을 주고 상품을 사도 10년, 20년 평생을 쓰려고 해요. 실제로 맞아요. 이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버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물려받은 이불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오래 쓰게끔 만들다 보니까 원가도 많이 들고 또 디자인이 화려하지는 못하는 화려하면 질려버리니까 빨리 못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쌍둥이를 키우거든요. 아이들이 아토피와 이런 거에 걱정이 참 많으니까 어떻게 저렴하게. 예. 이제 그 CEO로서 여러 가지 그 지혜를 얻는 데 이어서 이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절 상품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이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하군요. 따뜻하기도 하고 또 여름엔 통풍도 잘 여름에 시원하고 또 겨울에 따뜻하고. 예. 예. 아니 이렇게 사업하느라고 24시간 바쁘신 분인데 아까 이 야외에서 카메라 들고 계신 모습 너무 멋지게 어울리셨어요. 사진 작가. 어떻게 사진이라는 취미를 또 갖게 되셨어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사진을 참 갖고 싶었습니다. 사진 길을? 사진. 근데 사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럿이 사진을 찍어도 돈을 가져가는 사람만 사진을 줘요. 네. 사진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한 30여 년 동안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지금은 제법 잘 찍습니다. 네. 전시도 하셨다고. 전시도 하고 상도 많이 타고. 네. 네. 제가 직접 봤는데요. 정말 예술이시더라고요. 웬만한 프로 저리 가라 해요. 정말. 네. 근데 이런 취미 활동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비즈니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예. 이 일상을 벗어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집에 가서 보면 희열을 느낄 정도.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사진은 보통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시죠? 어떤 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는 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네, 능력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즐기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시련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계기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좀 더 정진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이 시간에 또 의미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니 저희도 어깨가 또 무겁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받고 또 저희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맨손에서 시작해서 지금을 일궈낸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긍지를 갖고 계신 문근영 대표를 보니까 저희도 힘이 되고 또 자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행동에 옮기는 일은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공노트 IM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좋은 팁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노트 IM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